좋은 미국에 있는 작가 존 마란스가 쓴 작품이 있는데요. 네, 배경은 1986년이고 아주 괴짜 교수, 괴짜라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수와 아주 괴짜 천재 피아니스트, 젊은 피아니스트 간의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.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외롭다는 것, 그리고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것. 근데 그 둘이 부딪혀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돼서 음악을 빗대어서 예술에 대한, 과연 예술이라는 게 뭔가. 이 작품의 주제는 슬픔과 환희예요. 슬픔과 환희의 결합이라고나 할까? 아, 그냥 괴짜예요.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. 예, 감정의 그 진폭이 넓고, 우리 이 스티븐은 피아노만 평생을 쳐왔는데 25살 되도록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미쳤다고 할까요? 몰두한 그런 캐릭터죠. 마슈칸도 그렇고 스티븐도 그렇고 그런 결핍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화상 같기도 해요. 잘 쓰여진 희곡은 그 대본 안에, 대사 안에, 둘 간 주고받고 있는 대사 안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대본에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. 제가 여태까지 한 30몇 년 연극을 쭉 해왔는데 이번 작품이 대사량이 제일 많아요. 지금도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끝났나? 이거 한번 끝나면 진이 빠지고 희열이 있어요. 무대에서 이 작품에서 마슈칸을 연기하는 희열이 있는데 아마 이번 10월달까지 공연을 하면은 그 희열 충분한 것 같아요. 대사 같은 거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준수했던 편이고 그 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답다. 이 작품을 막 8번도 보고 막 작년에 보고 또 이번에도 8번도 본 그런 관객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독성이 있는 작품 같아요. 저만 무대에서 완벽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라서 저희 연극의 주제가 슬픔과 환희잖아요. 어떠한 뭐 이런 거를 느끼고 가셔라 이런 것보다 오셔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 천만 하자면 가을이잖아요.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, 외롭다. 나 정말 그러면 이 작품을 와서 보면 굉장히 위안이 될 거예요. 아, 세상은 나만 고독하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. 굉장히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.